갑자기 추워졌어요. 이 어린 소녀에게 구독을 눌러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부탁해요. 안녕하세요. 감독자입니다. 제가 중국산 파워뱅크 중에 추천했던 제품 몇 가지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모 사이트에서 보니까 제품은 이제 좀 판매가 많이 돼서 그런지 좀 용량을 전에처럼 틀리게 좀 속힌다는 말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제품을 제가 이제 추천 명단에서 좀 빼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80A 짜리 가지고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전에보다는 이제 용량이 좀 작게 나와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보다는 좀 용량도 작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사이트에 판매 사이트에 가면 밑에 이제 댓글 보면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추천했던 상품도 소비자가 저렴하면서 중국산 제품은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. 일단 이번 제품은 영상에서 먼저 방전 용량을 보고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. 자, 방전 테스트 시작했습니다. 이 제품 80A 짜리라고 표기가 됐고 항상 똑같지만 저는 12V 컷을 합니다. 그 방전 암페어는 10A로 합니다. 뭐 내용 항상 같죠. 최근에 이 메이커가 용량이 좀 안 나와요. 방전할 때 10A 정도 했기 때문에 100A 이하기 때문에 10A 또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싶지만 일단 저 이때까지 방전 테스트 결과 동일한 조건이면 60A 그 실제로 한 70A 되겠죠. 좀 이 업체 추천은 완전 이제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좀 용량이 좀 잘 안 나와요. 예, 방전 테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방전 용량을 보셨죠? 80A인데 방전하면 60A가 나왔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잘 치워줘도 제가 이런 말 보통 영상에서 하는데 제가 기준은 12V 컷을 하고 10A로 방전을 하잖아요. 그러면 파워뱅크 10A 정도가 항상 잔류가 남고 11V까지 방전하면 용량은 훨씬 많이 나와요. 나오지만 이때까지 제가 영상 기준이 다 12V 컷 해가지고 했던 용량이기 때문에 프리머 타입 이 제품은 상당히 용량이 잘 나왔어요. 원래 지 용량 비슷하게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몇 번 테스트 해보니까 용량이 전혀 처음 안 나와요. 그래서
이 제품은 프리모도 추천했던 이유가 자기 용량이 잘 나온다고 추천했는데, 죄송하게도 제가 추천 명단에서 제외할 겁니다. 이 영상 이후에 사시는 분은 좀 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, 120A나 100A 정도의 제가 추천한 제품은 최근에 업로드 해드렸죠. 이 제품, 이 카드 보시고 그 제품을 사시기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영상을 짧게나마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